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첫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나비효과. 그동안 순천시민의 열정과 도전이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기적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순천의 그 가슴벅찬 발걸음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2013년 4월, 마침내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8만 순천 시민이 이루어낸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184일 동안 국내 관람객 440만 명, 외국인 관람객 1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유례 없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였으며 창조경제의 모델로 불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 생태도시로서의 위상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은 순천만 정원 개장으로 이어지고 2015년 순천시민과 국민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정원은 전 국민에게 생태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어주었고 순천시민에게 천혜의 순천만과 더불어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천년의 국간이 되어줄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순천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순천은 사계절이 궁금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쌓아온 성장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원 문화를 선도하고 정원 산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국가정원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 디자인전이 열립니다. 세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레산드로 맨디니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크리에이티브 가든쇼를 선보이며 디자인을 접목한 산업화 방안을 통해 향후 파급 효과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농가의 비즈니스 데이 운영, 정원 산업센터와 정원 마켓을 통한 판매 및 유통의 확산 운동, 한평 정원 페스티벌 등 지속 가능한 산업화기를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것입니다. 더불어 반려식물 나눔 확산 운동을 통해 삶의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식물의 가치를 보여주며 삶 속에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밖에 정원식물 인증제와 정원식물마을 조성을 통한 생산의 활성화, 정원학교와 스쿨가드닝을 통한 정원디자이너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새 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사치라고 합니다. 이제 정원은 돈이 되고 산업이 되고 인생의 반려가 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정원 산업을 향한 이러한 노력들이 21세기 인간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일 것입니다. 이제 이곳 순천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정원을 내게로, 문화와 산업,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